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겨주는 모욕감도 없는데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늘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비참함으로 이런 인생 더 살아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뭐이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잠깐 잠깐씩 비참함을 느끼면서 하루 이틀 힘 빠진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들은 스스로 비참해지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비참함의 기분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계십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드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다시 말씀드려, 믿을 수 없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번듯하게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정치인을 떠올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알수 있거든요. 올해는 꼭 뭔가를 해내겠다 결심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공표까지 했지만 1년을 되돌아보니 그 결심조차 까마득하게 잊은 지 오래입니다. 정말 나라는 인간은 이 정도밖에 되질 못하는 건가 자괴감이 들죠. 말과 행동이 엇나가는 인생을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나부터가 믿질 못하니 될 일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빠지는 오류가 바로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했던 말과는 다르게 실천하지 못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입니다. 알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조차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해보긴 뭘 해봤으지가. 세상에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더구나 자신조차 자신을 믿지 못하니 비참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행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득 이분이 떠오르네요. 제 영상을 보시고 자주 이런 글을 쓰셨던 분이 계세요. 아니, 온통 세상이 주사파들로 들끓는 이 판국에 무슨 행복을 찾겠다는 한가운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거리로 나와 싸워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정치적 입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도 이런 글을 달길래 제가 궁금해서 이분이 운영하는 채널을 한번 가봤습니다. 매주 아주 열렬히 광화문에 나가 싸우고 있는 분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채널을 열어보니 웬걸요. 이분은 심심산골에 살면서 약속해는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산속에서 나무를 캐고 있으면서 왜 저보고 광화문에 나가라는 겁니까? 이런 분은 언행이 엇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만 희생하라고 밀어넣는 양심 없는 얌체족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그렇다면 먼저 당신이 몸으로 앞장서서 싸워야지요. 왜 남만 밀어넣습니까?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다른 인생의 관객으로 산다. 지구 반대편에 살아도 실시간으로 서로 근황을 알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페이스북이며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리를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비싼 곳에 가서 이런 음식 맛있게 먹을 만큼 여유 있게 잘 살아. 하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모두 화려함과 행복이 가득한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기를 즐겨 하다 보면, 문득문득, 어제 먹은 김치찌개 다시 끓여 먹는 자신이 한심해지고, 내일도 어김없이 출근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집니다. 잘 살고 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남들이 최고로 즐겁게 호사를 부릴 때의 사진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거겠죠. 그런 사진들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면서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하고 그 값을 비참함으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와 감정, 그리고 호기심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의 관객으로 살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자고요.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원망만 한다. 자고로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니 지금 당장 마음은 좀 가벼워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무엇 하나 제 힘으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즐겨하면 그때는 즐겁지만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람의 보호본능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핑계를 찾는 데 먼저 작동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자신의 결점, 실수, 잘못 등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지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떤 고통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강한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저 자신을 속이는 뻔뻔함만 있으면 될 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의 관심 부족, 선생들의 편애, 친구의 뒤통수, 사회의 부조리, 불공평한 대우, 못된 상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에 더해서 행운도 찾아오지 않는 불운한 인생 때문이라 굳게 믿는 겁니다. 남의 원망만 하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럼 내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스스로 비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지난 실수에서 배우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목숨을 잃거나 애써 모은 재산을 날려먹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보고도 나는 다르다는 착각에 빠져서 똑같은 잘못으로 인생을 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음주운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술 먹고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일종의 술버릇인데 지금껏 걸리지 않은 것을 재수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인명도 해치고 자신의 인생도 망쳐버리죠. 음주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쁜 술버릇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다면 지난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바보일 뿐이겠습니다. 그러다 정말이지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실수를 불러오는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바보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뚝 떨어져 비참하게 될 리는 없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임계점에 다다르게 될 만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 있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이 평안하고 순탄해지려면 아무쪼록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객으로 살지 말고 남의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지난 실수에서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